엄마, 아빠, 내가 교회에서 어떻게 보내는지 궁금하지? 우리 교회엔 특별한 게 많아. 몇 가지를 얘기해 줄게. 먼저, 우리 교회엔 새벽 기도회가 없다. 대신 아침 8시에 유튜브로 묵상 방송을 듣고 있어. 성도 모두가 언제든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거래. 벌써 영상이 1000개가 넘었어. 가장 신기한 건 추수감사 주일이었어. 우리가 삶에서 열심히 살아낸 열매를 나누는 건데, 유치원에서 음악 선생님이 된 유진 언니는 수업 계획서를, 대학생인 현빈 언니는 학회 발표 자료를 가져왔어. 갓 출산한 미영 언니 창윤 오빠 부부는 아들 지한이를 열매로 소개했어. 신기하지? 교회와 우리 삶이 연결되기를 바라기 때문에 삶의 열매를 나누고 있어. 지난 1월에는 대학원에서 신년 행사를 주최하는 혜연 언니네 학교에 다녀오기도 했어. 케이터링으로. 40가지의 음식으로 70인분의 식사를 만들어야 했는데 전부 다 우리 교회 식사팀이 만든 거다? 먹어본 모든 뷔페 중에 최고였어. 현장에서는 딱딱했던 분위기가 맛있는 음식으로 부드러워졌대. 무엇보다 혜연 언니가 일하는 현장을 보고 교회가 함께 도울 수 있어서 너무 즐거웠어. 이렇게 교회와 우리 삶이 연결되기를 바라면서 기도회에서 한 사람씩 삶을 집중적으로 듣고 같이 기도하고 있어. 다음엔 또 어떤 사역이 있을지 아주 기대돼. 그리고 우리 교회는 같이 밥을 자주 먹어. 주일 점심 식사가 정말 맛있고 밥 먹는 모임도 있어. 어쩌다 식사라고 하는 건데 지체가 사는 동네까지 방문해서 같이 밥을 먹으면서 대화하는 거야. 나 아주 잘 먹고 다니지? 그리고 우리 교회로 오는 친구들마다 하는 말이 있어. 여기가 교회야? 평일에는 카페거든. 교회에 가지 않는 사람들도 가깝게 느낄 수 있는 교회를 세우려고 성도들이 다 같이 고민했대. 목사님이 커피를 내려주시고 매니저인 주희 언니가 베이킹을 하고 있어. 카페 운영을 돕는 팀이 있어서 같이 운영하고 또 샐러드랑 샌드위치도 같이 만들고 있어. 혹시 루프탑 올라가 봤어? 올라가는 계단에 작품이 걸려 있는데 그것도 교회에서 다 같이 만든 거야. 미술 전공한 수진 언니랑 미나 언니의 지도로 모두가 만들고 그걸 연결한 거야. 사람들이 만든 모양들이 이렇게 이어지는 게 아주 멋있었어. 우리 교회의 가장 큰 사역은 크리스마스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 같이 우리 교회도 이 지역과 사귀고 사랑을 나눌 수 있도록 준비했어. 교회가 하는 일이지만 카페라서 사람들이 더 쉽게 마음을 여나 봐. 크리스마스 트리엔 소원 카드를 걸수 있었는데 정말 많은 소원 카드가 걸렸다. 그리고 크리스마스 홈파티를 열어. 손님들과 지인들을 초대해서 같이 게임하고 먹고 즐기는 날이야. 나도 손님들과 책갈피를 꾸미고 얘기하다 보니까 잠시나마 교회와 바깥 사이의 담이 허물어진 것 같았어. 홈파티에서 사귄 손님들은 우리가 교회인 걸 알면서도 우리와 친구가 되고 교회 야유회에 오거나 주일에 밥을 먹으러 놀러 오기도 했어. 교회가 세상과 카페가 손님과 친구가 되다니 참 오묘하고 신비로워. 어때? 잘 지내는 걸 보니 좀 안심돼? 교회 안에서 많이 사랑받고 또 사랑을 나누고 하나님을 알고 사랑을 알아가고 어려움 속에서도 기쁨이 피어나는 아주 소중한 때를 보내고 있어. 걱정하지 마. 앞으로도 교회와 함께 더욱 사랑스러운 딸이 될게. 엄마, 아빠, 고마워.